자, 3번. 화재시 물질의 비열과 증발염열 반응이 소화되는 것. 자, 비열과 증발염이 유용한 것은 우리가 보통 뭐예요? 냉각 소화가 되는 거죠. 냉각. 그 다음에 가연물이나 또는 저항물을 갖다 치워버리면 제거가 되는 것이고, 자, 지식은요. 산소의 농도를 갖다가 낮추는 거죠. 보통 15%가 낮춘다. 그렇죠? 그 다음 억제. 자, 요거는 이제 연쇄 반응을 차단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1번. 쉬운 문제죠. 자, 4번입니다.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클 때 주위에 공기 유동이 심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진 후에 꺼진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블로우 오프라고 하는 거죠. 블로우 오프. 그 다음에 백파이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연소 속도와 이제 가스의 분출 속도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빠른 거죠. 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 노즐 안쪽으로 거꾸로 타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역화라고 하죠. 역화, 백파이어, 요 역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소 속도와 가스 분출 속도가 됐을 때 가스 분출 속도가, 자, 이렇게 빨라서, 자, 노즐에서 살짝 떠서, 예, 불꽃이 타는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리프트라고 하는 건 리프트. 선화. 그래서, 자, 노즐이 있으면 여기에 불꽃이 살짝 이렇게 떠서 타는 거죠. 이 정도. 자, 여긴 리프트 선하고, 그 다음에 요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꺼지는 거죠. 그래서 블로우 오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죠. 요것도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 현상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내용 보면. 탱크 내 저장된 양이 내용적의 절반 이후로 충전이 됐을 때 화재의 증기압이 상승한 저장 탱크의 유리를 외부로 분출하면서 탱크가 파열된 현상 이거를 오일 오버라고 하죠. 오일 오버하고 그 다음 이제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리 저장 탱크가 있고요. 하부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물이 있는 거죠. 물. 자, 물이 있다가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발생된 열이 이렇게 깊숙하게 전달이 되면서 바닥에 있는 이제 물이 끓어 넘치는 거죠. 물이 끓어버리면 얘가 뭐예요? 증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얘가 증기로 바뀌면 기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팽창하죠.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화염이 붙은 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일 오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로우 오버 현상은 뭐예요? 슬로브 현상은 이렇게 유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근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포레든가 또는 이제 물을 갖다가 주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열에 의해서 포나 이제 물이 기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팽창하니까 이렇게 넘쳐버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슬로브 오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 오버나 슬로브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화재인 경우고, 이제 프로스 오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뜨거운 물체를 갖다가 유리에 넣었을 때 얘가 기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피 팽창해서 넘치는 이것을 프로스 오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분진 폭발이에요. 분진 폭발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화학적 폭발로 가연성 고체 미분이 티끌에 대해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착화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으면 폭발하는 거다. 이게 분진 폭발이고, 이런 이제 분진이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점화원에 착화되면 분체 화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입자 표면에 열 에너지 주어져서 온도가 상승한다. 맞죠? 세 번째, 폭발의 입자가 비산화니까 이거 접촉되는 가연물은 국부적 심한 탄화를 일으킨다. 맞는 거고요. 입자와 밀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져서 폭발이 자라난다. 그래서 폭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체잖아요.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죠. 입자의 크기가 작고.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멀리 퍼져 있을수록 폭발이 잘 일어난다. 다 맞는 겁니다. 6번.